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드디어 중국이 좀 큰 힘이 되어주면서 케미칼 에너지 부분의 주가들이 오랜만에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최근 관련주들의 주가 현황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또 촉발제가 됐습니다. 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세 가지 호재가 겹쳤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유럽이 경기 부양을 시작했고요. 네. 유럽이 이제 금리를 인하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0.5%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까지 이제 촉발제가 되면서 지금 화학주가 지금 그 반등을 그게 세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크게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보면 이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석유화학 협회조차도 이제 석유자를 뗍니다. 그래서 뭐냐면 화학 협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네 번째 이슈는 첨단화학이죠. 그러니까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첨단으로 돌아서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먹혔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제 완전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림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기업별로 틀립니다. 17%에서 저점 대비 12%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분위기 기조 현상이 나오면서 화학주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줬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제적인 이슈 외에도 최근에 화학주들이 긍정적이었던 부분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렇지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중국의 금리 인하가 효과, 유럽이라든지 이런 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리 그 그림 하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와 롯데케미칼 순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석유화학주 분위기가 이제 지금 이제 한 17%에서 12%로 지금 이제 상승 전환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최저점에서 지금 화학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행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금리 인하하고 순익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롯데케미칼 순익인데 그 예, 이 그림입니다.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2024년이 보면은 이 보세요. 보면은 2008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이 검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보면은 이제 금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쭉 내려갔지 않습니까? 18%대에서 계속 내려가서 0%까지 내려갔는데 한번 보시면 2008년도에 0% 내려가면서 이제 붉은색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신뢰를 든 건데 그냥 롯데케미칼 순익만 신뢰를 든 건데 이게 다른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이렇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유사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게 화학 공장들 있잖아요. 공장들이 지어본들 금리 인하 때문에 소비가 크게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공장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급증을 하면서 가격 꼬박이 판매량에 의해서 붉은색이 올라갑니다. 그게 순이익이 급등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보면은 2008년도라든지 2020년대 보면은 최고치가 얼마냐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2조 2천억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로 수준에서 2조 2천억까지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60-70%의 주요한 요인은 수요다. 그래서 공급은 계속 지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니까 인구가 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 소비로 접어들기 때문에 화학 공장은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들어가는 것도 다 플라스틱이라 보시면 돼요. 전기전자 소비되는 것도 플라스틱이라 보면 되는데 그게 그 소비를 밀어올리면서 이 그림 자체가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큰 폭으로 이렇게 네. 순이익이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게 언제냐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이 겹쳐 있을 때 트리플 호재가 터졌을 때 언제냐면은 세 가지였어요. 2008년도 때, 네. 2020년도 때, 2024년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화학주들이 그러니까 화학주가 보면은 기초가 있고 첨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첨단 같은 경우는 반등폭은 좀 기초보다 약할 수 있는데
기초 쪽은 그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절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초 쪽에서는 큰 폭의 이익의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 네. 저는 상승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이 있을 때마다 화학주들 강하게 반응을 해줬던 만큼 이번에도 그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단 한 종목도 이름을 못 올렸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굉장히 저평가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원래 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많이 가요. 네. 전시회를 많이 가고 설명회를 많이 가죠. 언제가 저점인지 아십니까? 언제 저점? 아무도 안 들을 때. 네. 그날이 완전 최저점이에요. 네. 그날 다 사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이익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애써 있잖아요. 애써 그렇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 1분기, 2분기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지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생각을 하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은행 쪽을 체크해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시중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메이저 석유화학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중 금리 떨어진 효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좋아졌고 3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고 4분기는 제가 볼 때는 뭐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그럼 주가도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이슈인데 중국발 공급 과잉은 2024년, 2025년에 거의 미미하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니까 중국을 포함한 화학 공장이 얼마냐면은 2022년에 보면 1000만 톤이 들었습니다. 대한유한화학 공장이 이제 10개 들었었는데 작년에 8개 들었어요. 매년 10개씩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몇 개 들어오냐면 6개 들어와요. 그럼 내년에 몇 개 들어가냐면 4개 들어와요. 그러니까 2년치 합쳐봐야 1년치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2024년, 2025년만 보면은 굉장히 화학 공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 보시면 돼요. 전혀 시장의 견해와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소비가 더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600만 톤을 할 게 매년 소비 증가 증분이 1000만 톤으로 늘어날 때 화학 공장은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벌었냐면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많이 돈을 못 벌잖아요. 과거에 보면서 2021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2017년, 18년에 보면서 돈을 못 벌면 어떤 일이 벌었냐면은 그런 말 해요.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보면은 체크를 해보니까 중국도 어렵다고 생각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2026년, 7년, 8년 물량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연되기 시작해요. 뒤로 계속 밀리고 안 짓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는 골든타임이다. 예를 들면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한 시기에 들어간 더블 호재가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분위기 반전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일단 상황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중국이나 중동에서 오고 있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좀 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과한 우려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기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하냐면은 이제는 그 전략 자체를 완전히 변경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20조 중에서 10조가 기초고 10조가 첨단이거든요. 그래서 10조가 잘 될 걸로 봤어요. 그런데 중국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벌냐면 이게 턴키 베이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건설회사한테 돈만 주면은 5조 원짜리 공장, 대한유한화학 공장을 탁탁탁탁 지어주는 거예요. 매년 10개씩 지어야 되는데 중국이 많이 지은 거예요. 한 60%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자기 공장 비중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냐면은 이제는 기초 소재 쪽은 중국이라든지 향후는 보면 길게 보면은 중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따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었냐면 우리나라는 첨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인공위성을 쏘는 국가잖아요. 기술력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데 미국의 전략이 뭐냐? 미국과 유럽의 전략이 뭐냐면 첨단만큼은 중국한테는 이렇게 중국을 약간은 좀 이렇게 누르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소외시키고 이런 나토 국가라든지 이런
미국의 동맹국가 위주로 첨단을 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반도체 소재. 지금 반도체 NF3 매각이 지금 핫 이슈지 않습니까?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SK 스페셜티가 핫 이슈인데 이런 그 반도체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라든지 그다음 첨단 정밀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첨단 에너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첨단으로 바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줘도 되는 그런 네.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 네.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7배, 6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블루오션이 들어간 영역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출액 대비 0.1, 0.2인데 이건 정말 밸류에이션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금리라든지 미국의 금리나는 기초 소재의 큰 왕성한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50%가 넘었는데 75%, 85%까지를 첨단으로 바꾸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3 같은 경우 지금 6배, 7배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첨단은 저렇게 팔리는구나라는 전문가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첨단 소재 그리고 첨단 기술에 집중해서 이 화학 분야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현재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엄청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7인방이죠. 7인방이 어디냐면 네. 제가 볼 때는 화학주에는 그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LG화학, 네.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뭐 네. 대한유화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첨단 쪽으로 많이 가 있고 두 번째는 기초 소재에서 이런 미국이나 중국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철강 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네. 고려아연, 현대제철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제가 네. 볼 때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3배는 갔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공개 매수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매출액 대비 1.5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려아연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게 보면 화학 철강 기업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적절한 거예요. 1.5가 1.5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0.1, 0.2, 0.5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돈을 화학과 철강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돈을 잘 벌 것이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기업들이 첨단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말하면 8인방 기업 그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바닥 수준에서 지금 요즘에 급격히 상승 전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밸류에이션 영역이다. 아주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학 쪽뿐만 아니라 철강 쪽까지 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들 7개에서 8개 정도를 쫙 나열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놓고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재평가가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져가는 이 케미칼 에너지 부분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홍선 대표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